찾아서 차근차근. 가끔 마스킹 테이프에 붙잡고 뜯겨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. 너무 급하게 하면 차근차근 천천히 떼세요. 장갑 벗고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. 천천히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핀셋 쓰신 차라리 더 나아요. 이야 오 정도 나온다. 오 야야 와 이야 진짜 마스킹 제일 하기 싫은 작업 중에 하나인데 잘 되면 또 기분 째져요. 너무 좋아요. 근데 위험한 건 여기서 또 하고 싶어진다는 거. 이 위를 조금만 아래처럼만 깔끔하게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돼. 예. 떼서 바로 그냥 손에다 붙이지 말고 바로 그냥 바닥에다 붙여버려. 제거하고 뭐 다시 또 떼고. 걔네가 작업할 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. 예. 오. 어. 이러다 전담하시겠다. 이거만 하실 줄 아시면 커미션 받으셔도 돼요. 아, 근데 진짜 요새 도색 커미션이 한 3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 하니까. 아, 도색 자체는 그래요. 개조가. 그렇죠. 개조가 돈이 되니까. 근데 이런 마스킹 색칠 같은 경우는 더블로도 되거든요. 그런 거는 상세도 들어가요. 단색이 3만원, 5만원. 그렇죠. 카드네이션 넣어주면 한 5만원, 6만원 들었고. 마스킹까지 할 줄 아신다, 그러면은 뭐. 이렇게, 우와. 세팅 한번 해보세요, 이제. 얼굴형 해가지고.